안녕하세요. 미친의 홈스쿨 코너를 맡고 있는 한수연입니다. 홈스쿨링 하면서 홈, 바로 가정의 환경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샬롯 메이슨은 교육의 3분의 1은 atmosphere, 바로 주변 환경, 분위기라고 믿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홈스쿨 커리큘럼을 사용을 하고 또 홈스쿨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정 환경과 분위기가 서포트를 해주지 않는다면 교육의 3분의 1이나 놓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을 집에서 스쿨링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분위기, 아이들이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정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정의 환경은 아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한 가지의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이며, 그만큼 아이들에게 크고 또 오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배움이 이루어지고 또 격려하는 그런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academic ability, 구체적으로 literacy and numeracy achievement를 비교해 본 결과 이 학습 성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고요.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연속이 되었다라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정의 socio-economic status, 사회 경제적 지위보다는 아이들에게 가정 환경과 교육에 대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아예 학습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성장과 또 학습 성과에 있어서 가정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가정 분위기를 꾸려나가는 것과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데에는 큰 차이를 불러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배움을 격려하는 환경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아이디어를 흡수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에 두 스푼의 아이디어를 섭취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와 책을 통해서 그것을 제공해 줄수 있고요. 샬롯 메이슨은 역사 이야기, 발명품과 과학의 discoveries, 위인들의 삶, 도덕적인 삶을 표출하는 시, 미술 작품, 음악 등등 원더풀한 것들을 나누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또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말이며 행동, 말투, 이 모든 것 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죠.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시는 경우에도 부모님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learning model, 배우는 자의 모습을 모델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교육에 대한 부모인 우리의 태도는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교육 여정을 책임지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더 중요하게 샬롯 메이슨의 말로는 크리스천 가정은 보호의 날개로 덮어진 믿음의 환경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홈스쿨의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의 기쁨 중에 기쁨, 또 슬픔 중에 위로,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꼭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믿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정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덮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배움을 격려하는 환경은 또한 대화가 자유롭게 가능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샬롯 메이슨은 자기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인내와 이해의 귀를 갖고 아이의 의견과 생각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 중에 한 가지인 스킨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커가면서 부모님이 언제 자신을 꼭 안아줬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어리셨을 때 포옹이 익숙하지 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 되게끔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일은 편안해지기 마련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도 하는데요.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매너는 말로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효과가 적지만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종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가정 환경에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합니다. 닥터 맘이라고도 불리우는 로즈 왓슨 박사도 비슷하게 가정은 인격을 키워줘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나이에 맞는 장난감과 그리고 가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이라는 안전한 경계선 안에서 편안함을 더해주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책임감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내가 놀던 나의 장난감을 정리하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리고 책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며 가능한 집에 책을 많이 놓으라고 권면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책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만큼은 혹은 하루에 한 끼라도 꼭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건강하고 좋은 가정 환경을 만들기 위한 12가지 팁들을 나누어 주는데요. 그 중에서 앞서 샬롯 메이슨이 나누었던 대화에 있어서도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강요가 아닌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대화를 나누고 서로 들어주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안 좋은 호칭으로 부르지 않기, 정중하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해 안정감과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부모인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갖고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homemaker이라고 occupation, 직업 아래 해당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참 멋진 단어이자 멋진 occupation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home을 만드는 직업이죠. 그냥 단순히 house, 집이 아닌 아이가 belonging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홈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부모님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홈스쿨링은 그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이미 잘 해오고 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실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응원합니다.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